지선 씨의 아침은 늘 홀로 분주합니다. 주무신 동안에 제가 이제 일을 해야 되냐면 일어나면 일을 못해요. 놀아드리고 막 해야 되니까 주무실 때 해놔야 돼서. 아침을 차리다 말고 그녀가 향한 곳은 부엌과 마주보는 안방. 아이고 오랜만 한밤중이야. 아유 힘들어. 엄마 엄마 아 힘들다. 엄마 나 좀 안아줘. 아이고 자야지. 빠져 나가봐. 지금 나 구렁이야 구렁이. 장난기 가득 아이 같은 모습으로 어머니를 깨우는 지선 씨. 몸이 굳어 있어서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몸을 부드럽게 만들읍시다. 지네. 아, 잘 잤다. 아우 아우 시원하다. 자 잡아다니게. 어, 엄마가 더 힘이 세. 아이고. 재미있는 체조까지 모녀의 아침엔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아이고 세수합시다. 세수합시다. 아이고 아이고 조심 조심. 깨끗하게 머리도 예쁘게 물 바르고 세수 그냥 같이 머리도 바르고. 어린아이 세수시키듯 잔소리를 이어가는 지선 씨. 어, 잠깐만 물 옷에 들어가면 몰라요 몰라. 아유, 네. 여기 앉아. 아야. 노인들은 두고 자라. 그런데. 평온했던 어머니의 기분이 갑자기 언짢아졌습니다. 근데 뭐가 이렇게 많네요? 제가 항상 과일 같은 게 막 데피고 그러면 또 좀 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입을 밑에서 그냥 온기를 해서 드려요. 차가운 걸 싫어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번거로워도 늘 입을 밑에 과일을 뒀다가 챙겨드린다는 지선 씨. 엄마. 엄마 나 누구예요? 나 누구야? 선생님 네. 응? 선생님. 근데 왜 엄마라고 부르지 내가? 예? 내가 왜 엄마 그러지? 선생님이야 내가? 그래. 근데 엄마 그러는데? 딸이야? 그렇지. 내 딸이야? 응. 엄마 뱃속에서 난 딸이에요. 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모녀에겐 몇 년째 변하지 않는 루틴이 있습니다. 아이 엄마가 늘 하던 대로 여기 엄마가 동그라미를 해야지. 오늘 며칠인가 보면서 그렇죠. 예. 22일 날? 응. 그리고 몇 요일이죠? 월요일. 그렇죠. 예. 동그라미. 자 오늘은 몇 월 달이에요? 몇 월? 4월달. 그렇죠. 아, 잘하셨어요. 자, 오늘 기억하세요. 매일 아침 유치원생에게 알려주듯 날짜와 요일을 체크하는 이유는 어머니의 인지력을 조금이라도 붙들기 위해서라는데요. 어머님,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며칠? 월요일. 8일. 4월 8일? 예. 그러면 지금 이거 과일 갖다 준 사람은 누구예요? 예? 과일 갖다 준 사람. 요 과일 갖다 준 사람. 방금 딸이라고 신신당부했건만 쉽사리 나오지 않는 답. 몰라요. 누가 갖다 주나? 여자분이요? 여자분? 아, 여자분은 왜 여기서 여기 있는 사람이니? 하루에도 몇 번씩 당신이 배 아파 낳은 딸이라고 일러줘도 어머니는 돌아서면은 잊어버리고 맙니다. 대략 한 12년 그 정도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전부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컨디션 좋을 때 그 반짝하고 그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기억의 파편들이 조각들이 나타나는 정도. 그러니까 근데 평소에는 90% 이상 다 잊어버리셨어. 기억과 함께 일상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것처럼 주어진 일이 끝나면 멍하니 앉아있곤 하는 어머니. 엄마가 내가 뭘 안 시키면 딱 저렇게 계세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 치매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뭘 해야 되는 게 일도 없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계신데 아, 걸음을 이제 걸을 수 있는데도 안 해, 그것도. 뇌에서 걸으라고 명령을 안 하나 봐요. 엄마, 이거 이제 드셨으니까 소화를 좀 시키게 우리 두 번만 왔다 갔다 합시다. 자, 서서히 아장아장. 아장아장 아가야. 엄마 품에 안겨라 내가 노래 가사를 지금 맨날 꼭 찍어야 돼. 두 번.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으려는 어머니를 위해 지선 씨는 시간별로 촘촘하게 할 일들을 만들고 계획을 짰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라. 와. 아, 잘하셨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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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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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우리 애기 잘했죠? 하루하루 한 순간 매 시간 하루가 쌓여서 1년 10년이 되거든요. 제가 진짜 모셔보니까 하루만 내가 좀 바빠가지고 좀 이렇게 해드릴 거를 덜 해드리잖아요. 바로 표가 나요. 그 다음날 더 엄마가 이렇게 물이 부족한 식물처럼 시들시들해요. 이번엔 노트를 꺼내들었는데요. 여기까지만 그대로 써요. 지선이는 엄마를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받아쓰기 시간입니다. 귀찮을 법도 한데 말 잘 듣는 학생처럼 얌전히 앉아 딸이 내준 숙제를 착실히 해나가는 어머니. 그제야 짬이 난 지선 씨는 빠르게 아침 식사 준비를 합니다. 재료를 잘게 다져놓은 죽이네요. 치약 없으시니까 야채를 좀 다양하게 넣어서 소고기도 좀 넣고. 집중해 일하던 것도 잠시. 다 하셨네. 엄마, 아이고, 다 하셨는데 점수 매야지. 그래 넣어버려. 점수 매야지. 우리 엄마 다 쓴 거. 엄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지선이는 응. 엄마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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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100점인데? 네. 와, 잘하셨어요. 글씨가 하나도 안 틀렸어요. 100점. 어머니, 지선이가 누구예요? 지선이가요. 이름이요, 이름이. 어, 지선이. 이분 이름이 지선이에요? 나가 누구냐고. 지선이가 누구예요, 그러면? 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 그러면 지선이 선생님이란 게? 아, 선생님이에요? 예. 엄마? 아우야. 근데 나가 엄마라고 부르잖아. 선생님은 무슨 선생님? 엄마라고 부르면 내가 대답해야 돼. 그럼 엄마라고 부르면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고 엄마라고 불렀잖아. 딸이 돼. 그렇지. 아. 아이고 내 이제 맞췄어. 엄마가 장난한 거지? 예. 알면서 장난친 거지? 알으시는데 장난쳤는가? 헷갈려. 아이가 된 어머니를 돌보며 틈틈이 집안일을 하느라 온종일 동동거린다는 지선 씨. 엉덩이를 붙일 틈이 없습니다. 자, 엄마 이거 식사하셔요. 자, 이게 죽이에요, 죽. 제철 과일로 비타민을 보충하고 걷기 운동에 공부까지 하고 나서야 먹는 부드러운 식사. 10년째 규칙적으로 이어온 아침 일상입니다. 그 모든 걸 살뜰히 챙겨준 딸은 정작 앉지도 못하고 사과 한쪽으로 허기를 때우죠. 원래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다니면서 먹는 게 습관 됐어요. 근데 아침 식사는 안 하시고? 네, 저는 이제 사과를 원래 했어요. 봐봐, 날씨 좋다. 날씨 좋다. 잠시 후 외출에 나선 모녀. 꽃도 피었고. 와, 이쁘다 엄마. 언제 이렇게 이쁘게 피었지? 먹었으니 다시 소화를 시켜야겠죠. 도착한 곳은 놀이터입니다. 자, 엄마는 분홍색, 나는 파랑색. 화이팅! 화이팅! 자. 모녀의 배드민턴 시합이 열립니다. 실력 발휘가 안 돼. 이제 마무리 운동을 할 시간. 팔 돌리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지선 씨가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며 주저앉고 맙니다. 괜찮으세요? 어? 괜찮으세요, 따님?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눈앞에 어머니는 반응이 없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이고. 너무 요새 무리를 해가지고 제가 쥐가 잘 나요. 다리도 그러고 막. 좀 피곤, 요새 몸이 안 좋아. 어디 불편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제 아는 병이 지금 물이 좀 힘들면 자다가도 막 소리 지르고 좀 피곤하고 그러면 혈액 좀 저래서 괜찮아 엄마. 여기 요즘 부쩍 가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지선 씨. 풀어주면 괜찮아. 엄마, 우리 엄마 성함이 이름이 최양덕 어머니. 최양덕 어머니 건강하세요. 백지선이. 선생님도 건강하세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온종일 어머니의 곁을 지키다 보니 자신을 챙길 여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녀가 이토록 어머니를 돌보는데 몰두하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저는 계속해서 엄마 아프시기 전에는 아버지 때문에 울었어요. 사실은 아버지한테 정말 제가 효도할 기회도 못 드리고 67세 가셨으니까 35년 전에 가신 거죠. 제가 아버지한테 뭘 해드릴 기회도 없이 가셔버리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잘하는 이유가 그것도 있어요. 어머니라도 내가 후회 없이 이렇게 오래 사셔주니까 감사하죠. 이 모습이라도. 그날 저녁. 엄마 산수 하나 둘 셋 넷 했는데 이거 해. 점수 매보게. 이거 하라고? 이거 그래서 한 번만 더 다 가까이 앉으셔가지고 점수 매볼게. 어김없이 찾아온 지선 선생님표 수업 시간. 이번 과목은 수학인데요. 딸 얼굴조차 기억 못하는 어머니가 계산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놀랍게도 또박또박 써내려가는 숫자. 네 자릿수 덧셈 뺄셈까지 막힘없이 척척 해냅니다. 과연 점수는 어떨까? 116, 49, 오, 다 맞았다. 10 고쳐가지고. 와, 100점이에요. 아, 잘하셨어요, 엄마. 아, 100점. 네? 어머니의 인지 능력을 살리고 싶어 시작했던 여러 공부 중 어머니가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건 수학이었습니다. 이 수업의 마지막 단계는 암산이라는데요. 당첨 맞았습니다. 15 더하기 25. 15 더하기 25. 40. 와! 와! 대단하시네요. 35 더하기 22. 57. 오! 와. 57을 맞았어요. 와. 수고하셨어요. 엄마도 머리 쓰는 것도 에너지예요. 힘들어 하시잖아요. 오늘따라 컨디션이 좋은 어머니. 내친 김에 사진첩을 꺼내들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암산까지 척척 해낸 날이니 기대를 걸어보는데요. 모르게 몰라. 근데, 엄마. 나는 몰라. 아니 근데. 죽어도 몰라. 근데. 아니 뭐 이런 거 내 거 있는 일이. 응? 근데 이게 엄마 젊었을 때 엄마 맞아요. 젊었을 때 아니야. 응? 젊었어도 더 틀려. 자. 누구 같아요? 엄마 모습이 맞아요. 근데 이게 엄마예요. 아니, 나는 예쁘잖아. 젊어서부터 그 머리가 흑해. 뭐 기억하시는 게 예전보다 많이 못하시죠.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전에는 좀 말을 맞추게 했는데 지금 갑자기 더 좀 자신을 더 못 알아본 것 같아. 글쎄. 너무 낙담하지는 않으시네요.
이미 다 각오를 했으니까 몇 년 전에 더 안 하게 계속 하는 거죠. 이제 조금이라도 기억을 하게. 그래서 이제 기억하면 되게 반가운 거죠. 막 우리 또 엄마가 좋아하는 친구 친구 만나러 가요. 원숭이가 네. 집에 오 저기 뭐 왔네. 집에 들어왔네. 또 집에 들어왔네. 저 요리 앉으세요. 어떤 친구를 만나기에 이토록 좋아하시는 걸까 했더니 원숭이 영상입니다. 열심히 하루를 보낸 어머니를 위한 선물이라는데요. 지치고 화가 나도 이 영상만 보면은 아이처럼 좋아하신다네요. 그날 밤. 아이고 우리 엄마 오늘 나도 오늘 수고했다고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은데. 아이고 너무나 고맙지. 진짜? 그럼. 아유 나도 고마워. 선생님 너 어디 안 나가지? 나 딸이야 엄마. 아 어디 안 나가? 안 나가 나 안 예, 나가지 그래. 엄마. 그리고 선생님 아니고 나 딸이야. 엄마가 예, 난 딸. 예. 예. 그 딸이니까 그 사랑하고 그러지. 너무 이뻐. 너무 이뻐. 푹 자 엄마. 사랑해. 예. 얼른 가. 푹 주무셔. 그리고 문 조금 이만큼 열어놓을게. 마침내 길고 길었던 어머니와의 하루가 마무리되고 어느새 자정이 넘은 시간. 고단할 법도 한데 잠자리에 드는 대신 책상 앞에 앉은 지선 씨. 그냥 이제 꾸준히 그냥 이렇게 제 마음을 내 작사 작곡을 하고 있는데 차분하니까 이제 엄마 주무신다며 이렇게 이제 차분하니까. 잠자는 시간을 줄인 끝에 가까스로 만든 자신만의 시간. 지선 씨는 노래를 만듭니다. 좀 아까운 게 그래도 이렇게 참 손이 이렇게 페이드로 기타를 치고 너무 음악을 사랑하는데 내가 늙어서 몸이 늙어서 노래도 못하게 되고 기타를 못 칠까 봐 되게 두려운 게 있어요. 늙어지니까 왜냐면 원대로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음악을 사랑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간호대학을 간 지선 씨. 간호사가 되고 가정을 꾸린 후 다시 음악과 만날 수 있는 날만을 기다렸죠. 하지만 아니 어머니 무만이 괜찮으셨죠. 폐결핵도 걸리시고 어머니도 또 치매도 앓으시고. 어머니가 이제 작곡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 친정 어머니도 치매 그렇게 딱 바턴을 이어받은 것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오신 거죠. 한 1년 정도 텀 두고 바로 오신 거예요. 3년 동안 시어머니 간병을 하고 1년 후 친정 어머니를 돌보게 됐죠. 그렇게 가족 병 간호만 10여 년. 세상과의 단절 앞에 단단했던 지선 씨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일 울었죠. 엄마 때문에. 엄마가 말을 안 듣고 이런 게 내가 그거를 웃으면서 엄마 내가 기분이 좋고 우울하지 않으면 그걸 달래고 내 에너지 넘치는 에너지를 엄마한테 드릴 수 있는데 내가 내 에너지가 없는데 나도 막 힘들어 죽고 싶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니까요. 며칠 후 자, 엄마 자, 다 왔어요. 조심조심. 아야 지선 씨네 가족이 찾은 곳은 왔어요. 한 LP 바입니다. 아무데나 있어 나요 자리를 어디든지. 오늘은 이곳에서 지선 씨만의 특별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관객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지인들입니다. 어머니를 위해 초대한 특별한 손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여기 있어요. 여기. 저기도 받으면 돼. 저기. 어머. 언니. 아, 누구예요? 뭐예요? 네, 누구셔요? 여기 누구셔요? 몰라. 이 마스크 좀 벗어 보세요. 엄마 얼굴을 봐야 돼. 누구예요? 엄마. 누구예요? 몰라. 누군 것 같았고. 공부도 간다는데 누군지 몰라. 에? 나 큰딸인데, 엄마 큰딸, 영자. 영자? 응.
영자, 어, 영자가 어디가 있었어? 그런 게 말이야. 이게 맞죠? 여기 얼굴에 있지 이거. 큰 딸의 이름을 듣고 나니 갑자기 기억이 돌아온 걸까? 그리웠던 딸의 손을 꼭 잡고 품에 안는 어머니. 지선 씨가 어머니를 돌보기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큰 딸인 영자 씨와 함께였답니다. 병원에 1년 입원했어요, 그 언니가. 그러니까 그 오랜만에 제 만나신 거예요. 통화는 자주 했고. 또 언니랑 엄마랑 어떤 그 그런 기억을 다시 되살려줄 그런 계기도 될 거고. 어, 이 언니야, 그때 엄마랑 같이 이렇게 했잖아 하면서 그것만은 잊어버리지 않게. 큰딸과 함께 손녀와 증손주들까지 4대가 모였습니다. 딸들 모두 나이가 들고 멀리 살다 보니 가족 모임도 쉽지가 않죠. 그런데 잠시 후. 뭐 되냐? 예? 누구야? 뭐죠? 이게? 저 앞에 사람 누구 돼? 어? 엄마 딸이라고, 딸. 내 딸? 응. 뭐? 나이가 저렇게 먹은 사람은 내 딸이야? 나이가 저렇게 먹은 사람이 내 딸이네. 슬픈 일인데 그래도 뭐 웃어야지, 어떻게 치매하고 살아야지. 마음을 비워버려. 마음을 비워서 이제 올해 이제 10년이나 되고 하니까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살아계시니까. 그냥 엉뚱한 소리 하면 웃어버리고 그래야지 뭐 어떡해. 이제 어머니를 향한 마음을 담아 만든 자작곡을 선보일 시간. 하얀 꽃처럼 우리 엄마 나를 보고. 지선 씨는 믿습니다. 기억은 희미해져도 함께 나눈 마음만큼은 어머니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비닐하우스에서 밤을 지새우고 어젯밤 문제의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동빈 씨. 형이 나왔다. 초. 내 춤을 왜 빼가. 초. 어. 형 여기 앉아. 그냥 나. 워낙 추위를 많이 타는 데다 엄살까지 심한 할머니를 씻기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안 추워. 수고려. 할머니는 시종일관 아이처럼 보채며 머리 감기를 거부하지만 묵묵히 재할 일을 해내는 동빈 씨. 이럴 때 필요한 건 스피드입니다. 그렇다고 대충 해서는 안 되죠. 할머니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는 걸 느끼고는 서둘러 마무리를 하는 동빈 씨. 능숙하게 할머니 머리 감기를 끝냈습니다. 따뜻한 바람으로 머리까지 말려주는데요. 마치 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세심한 손길입니다. 됐다. 종달새 소리, 종달새 소리요. 올해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치매는 계속 진행 중이고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세 살, 네 살 이제 간단간단한 대화만, 짧게 대화만 가능하는 3, 4살로 생각하고 있어요. 34살 손자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변해버린 88살의 할머니. 아니 이거 뭐야 이게? 그거 한다고? 응. 예, 봐, 여랑 여기가 우리 뭐라 이렇게 들어가잖아. 워낙에 그렇게 생겼어. 깔라? 그래,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놔둬.
그냥 놔둬. 그냥 놔. 그냥 놔. 괜찮아. 그냥 놔. 노래 하나 불러줘. 뭐? 노래. 왜 이런 소리야? 노래. 그 노래요? 응. 예, 노래를 불러. 어? 노래를 불러. 예민해진 할머니를 달래는 방법을 동빈 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야야 아파. 그런데 막 해지 마. 아파. 고개가 없잖아 거기. 고기가 없어 고기. 미아리 좀 미아리. 예예. 미아리. 예예예. 그 말이야. 미. 할머니 나와봐. 나와봐.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할머니의 시선을 돌리기에는 노래만한 게 없죠. 이 방법이 잘 통하는가 싶더니 가만히 그대로 빼나가서 안 돼. 빼나가 이거 내가 뭐 빼나가 놔둬. 발톱 깎기가 길어지자 할머니의 저항이 심해집니다. 하지 마라. 어 나가요 넌. 왜 아래 내는 걸 자꾸만 하려고 지랄들이 아파 죽겠는데요. 내 이름이 서정석이요. 왜 몰라? 모르면 나가요. 모르는 사람 여기 왜 와? 모르는 사람들 여기 왜 와? 나가요 나가. 네. 결국 제작진에까지 그 불똥이 튀고 말았습니다. 아니 갈게. 할머니. 간대. 간대. 급기야 마당까지 나온 할머니. 제작진을 바깥으로 내쫓고는 대문까지 굳게 닫아버립니다. 문틈으로 촬영팀이 보이지 않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집안으로 발길을 돌리는 할머니입니다. 갈아입어야 돼. 아니요. 이거를. 하지만 동빈 씨와 할머니의 실랑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를? 옷이 더러워. 그 왜는 소리야? 옷이 이 바지가 털어놓으라고? 빨아야 돼. 광명이 어디요? 귀까지 어두워 잘 알아듣지 못하는 할머니. 손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광명이 어디요? 뭐 하려고 그래요? 보드판에 글씨를 써서 보여주는데요. 더러워. 어, 이게 바지다. 이게. 더러워 잘했나? 아. 뭐 이거 더러워. 깨끗한데 뭐 더러워. 그래서 이거 입어야 돼. 깨끗한데. 이거 입으라고. 어, 그래서 이거 더러워서. 이거 하나는 또. 그나마 한글은 다 기억하고 있는 할머니.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인데요. 웬일로 수월한가 싶더니 이거. 아들 나도 그냥 해. 이거. 이게 그거 이게 왜 이거 줘? 어우 냄새나. 아니 이거 안 해요 나가요. 안 해요. 아 이거 해. 또 다시 고집을 피우십니다. 너 나가로. 요것도 있어. 나가 안 나가. 이것도 이거. 깨끗한 걸 해야 돼. 이게 그릇이라래 이래. 안 입어 나가. 아니야 나가. 왜 그러세요 왜? 안 입어. 터져오기 전에 다이안다 소리만 들었어. 올라가. 이쯤 되면 후퇴하는 게 답. 10년간 할머니를 보살피면서 터득한 동빈 씨만의 노하우죠. 정갈하고 깔끔했던 할머니였는데 요 몇 년 사이 옷 갈아입히는 일도 큰일이 됐습니다. 저도 비유가 강한데 좀 한 번씩 이게 좀 손에 넘을 때가 좀 있어요. 그런 대소변 같은 것들 뭐 좀 묻어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좀 선이 넘을 때 봤는데 그것도 이제 하다 보니까 다 하게 되더라고. 가져간다. 할머니 돌보기부터 집안일까지 막힘없이 척척 해내는 34살 청년. 나 잘해? 하지만 변해버린 할머니를 받아들이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 있다 할머니. 다 있어. 우리 할머니. 처음에는 많이 싸웠어요. 근데 할머니가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지금 할머니가 아픈 어린아이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때 좀 많이 저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행동이. 저는 저한테 할머니는 그냥 진짜 세상에서 그냥 저만 어떤 실수를 해도 저만 다 옳다고 해주고 저한테 항상 잘해주는 사람인데 치매가 걸리니까 더 마음이 아파. 노래 한번 해봐요. 노래 한번 해라. 노래 한번 해요. 더
할머니에 대해선 그야말로 촉촉 박사가 됐습니다. 안 닮으면 할머니가 또 뱉어요, 먹으면. 그래서 잘게 해드려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할머니에게 맞추는데요. 밥을 차려놓고 불이 났게 외출 준비를 마친 동빈 씨. 할머니 간다. 갈게. 아, 몰라요. 네. 안 들려. 안 들려. 이거 먹으라고. 갔다 올게. 안 들려. 알았어. 먹으라고 안 들려. 애써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립니다. 이거 보라고 이거. 줘? 아니야, 아니야. 안 먹어. 먹 들어가. 어린아이 같은 할머니를 홀로 두고 어디를 가는 걸까? 왜 여기서 해맞죠? 도착한 곳은 마을 어귀의 밭입니다. 할머니의 치매 증상이 시작될 무렵 귀향해 농사일을 배웠죠. 치매 할머니를 보살피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시간에 쫓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밭으로 나오죠. 날 풀렸을 때 이제 미리미리 해야 나중에 농사 시작했을 때는 좀 수월하게 하거든요. 일이 안 밀리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여유적으로 있을 때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일할 때만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요양보호사를 알아보기도 했지만 하루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유독 낯선 사람을 경계했기 때문이죠. 얼마 전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찾은 게 있다는데요. 바로 홈 CCTV입니다. 지금 할머니가 뭐 하시는지 잠깐 보고 있어요. 수시로 좀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증세가 좀 심해지셔가지고 수시로 좀 보고 있어요. 쉬는 잠깐 쉴 때마다. 다행히 동빈 씨가 차려놓고 온 점심을 챙겨 드시고 계시네요. 안심하고 다시 일에 집중하는데요. 그런데 경운기의 시동이 영 걸리질 않습니다. 이게 이제 겨울 끝나고 처음으로 지금 딱 시동 거는 건데 기름만 채우면 될 줄 알았더니 뭐가 문제인지. 고장난 경운기에 정신 팔려 있다가 그때서야 할머니가 생각난 동빈 씨. 또다시 CCTV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동빈 씨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이게 안 되지? CCTV에 할머니가 잡히지 않을 뿐더러 갑자기 화면까지 멈춰버리는 건데요. 일을 중단하고 집으로 향하는 동빈 씨. 혹여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에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할머니, 걱정했잖아. 다행히 무탈한 할머니, 그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밥 먹었어? 뭐 먹었어? 이거 먹어? 이거? 이거? 먹어. 할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하필 CCTV가 오작동한 건데요. 이게 뭐야? 아이고. 이거 먹어? 밥 먹었어, 밥? 이거 먹으려고? 밥! 먹었죠. 이거 봐. 난 일하러 나갔는데 무슨 일 없었어? 뭐? 난 일하러 나갔는데 무슨 일 없었어? 그게 무슨 소리냐? 더욱더 나간다고? 무슨 일 없으면 됐지 뭐. 최근 치매 증상이 심각해지면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쩍 줄었습니다. 카메라에 안 잡히거나 좀 이제 시야에 사라지면 좀 걱정돼요. 특히 이제 밥 시간 지나거나 이러면 걱정이 돼서. 그래서 일하다 또 오신 거예요? 노래를 불러. 아무 일 없으니까 다행이네요.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놓이긴 해. 울지 마라 가야. 잘 갔다 오셔 일 그만. 조금 이따 잘 갔다 오세요. 다시 밭으로 나가는 동빈 씨. 해가 다 떨어지고 나서야 일을 마쳤습니다.
깜깜한 밤, 플래시의 의지에서 집으로 들어서는데요. 오자마자 할머니를 먼저 확인합니다. 치매에 걸린 이후 할머니는 항상 초저녁이 되면은 잠이 듭니다. 할 일들을 모두 끝내고 저녁으로 라면을 끓이려는 순간 할머니가 깨고 말았습니다. 어이 나가요 나가 나기 땅을 왜 타가려고 어이 나가 나가 빨리 나가요로 빨리 나가도 얼른 나가 빨리 늦었어 얼른 나가 빨리 나가야지 안 나가고 있어 빨리 나가. 밤이 되면 제 아무리 아끼는 손자라도 봐주지 않습니다. 결국 라면을 들고 나오는 동빈 씨. 아지트인 비닐하우스로 피신합니다. 이런 일이 잦아지면서 비닐하우스를 제2의 집으로 꾸몄죠. 밤이 되면은 이제 좀 예민해지시고 또 불 켜거나 이제 물을 좀 쓰거나 좀 조금이라도 거슬린 행동을 하면은 이제 좀 이게 기복이 좀 큰 편이에요. 근검절약이 몸에 밴 할머니가 밤에 전기와 물 쓰는 걸 극도로 싫어하셔서 동빈 씨의 비닐하우스 생활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 적응이 됐는지 이곳에서 지내는 게 편안해졌다는 동빈 씨. 오래간만에 트럼펫을 꺼내들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면 트럼펫 연주로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는 동빈 씨. 예, 혼자 불다 보면은 마음이 조금 편안해진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것도 조금 있고 좀 이 잡생각이 사라지고 좀 속이 풀려요. 트럼펫 연주자를 꿈꿨던 때도 있었습니다. 군악대로 복무할 정도로 음악을 좋아했지만 할머니를 보살피게 되면서 꿈을 포기했죠. 근데 아버지가 할머니를 서울로 모시고 와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때 할머니 안 간다고 했어요. 왜냐면 내가 여기 삶의 터전이 여기 있고 여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너 그 일할 때 보면 난 어디 있냐. 만약 아버지가 일을 그만두면 당장 이제 생계가 힘드니까 그래도 누군가 이제 와서 도움이 있어야겠다 생각은 들었거든요. 10년 전에. 장남이었던 아버지를 대신해 제대 후 잠시 할머니를 돌보기로 했던 건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동빈 씨가 할머니 곁을 떠나지 못했던 사연은 대체 뭘까요? 볕 좋은 아침. 할머니 마당만 쓸래? 여기 지저분한데. 이렇게 해봐 이거. 할머니의 컨디션이 좋은 날이면 동빈 씨는 빗자루를 찾아 할머니에게 건넵니다. 이럴 때는 진짜 할머니가 침이 안 걸린 것 같아요. 그 하나의 또 일 몰두해서 하시니까.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라네요.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부지런히 더 배우고 얼른 자라서 와이오 구자이마스. 와이오 구자이마스. 와이오 구자이마스. 한 번 더? 와이오 한 번 더 하지. 그래요. 할머니가 머릿속에 남았던 것들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 아침에도 새벽에도 이른 아침에 무엇을 생각하나 코가 뒤뜰고 그래도 무엇을 생각하나. 할머니의 기분이 좋으니 내친 김에 할머니의 기억을 소환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뭐야? 할머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할머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안 들려. 이거 뭐야? 그전에 했던 거요. 지금 안 한 거요. 지금은 안 했어. 그런데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할머니의 표정. 이것도 누구지 몰라. 할머니 이거 서정석. 예 몰라 누구지 몰라. 서정석. 서정석도 없어. 나 그런 거 하라 안 했어. 안 했어. 나 그런 거 몰라. 틀려. 딴 사람 되려고.
젊은 시절 당신의 모습마저 잊으셨나 봅니다. 그날 밤. 엄마 왔어? 어, 짐 많아? 반가운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찾아오는 동빈 씨의 어머니죠. 아, 강아지가. 아, 어머니. 어머니, 저 왔습니다. 네, 저 왔습니다. 어머니. 예예예예예. 아이고. 예, 저 그 나 아프다. 괜찮으래. 어디 안 주무셨어? 춘대. 추워. 나 여기 들어가. 들어가. 추워. 얼른 들어가. 추워. 예,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어, 그래? 웬일로 며느리도 알아보고 밤인데도 역정을 내지 않는 할머니. 언제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 빠르게 반찬 정리를 시작합니다. 좀 갖다 주러.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는 부드러운 걸 좋아하시니까 또 우리 아들도 먹어야 되니까 아들 거 따로, 우리 어머니 거 따로. 우리 아들도 걱정되고 어머니도 걱정되고 아들이 한다기에도 힘들어. 또 우리 아들도 일등이라 뭐 그냥. 그런데 저기 더 좀 따라 주면 담고요. 내가 잔대니까 지금. 내가 담고 있어요. 나가. 알았어. 왜? 물 쓰는 며느리가 못마땅한 할머니. 결국 불 끌어. 끌어버려. 왜 안 하고 있어. 빨리 나가. 안 그래 뭐. 아 이거 치고 갈게. 치고. 빨리 나가래. 이제 안 나가고 있어. 그냥 나 보자 놔둬. 보자 그려. 그래도 빨리 나가야 되는 나비딱인데. 네 알겠어 알겠어. 이거 누구랬다가 돈도 안 내놓으면서. 알겠어요. 돈도 한 푼도 안 내놨어 지금. 빨리 나가. 얼른 갈래. 이렇게 나 그래도 왜 빨리 안 나가. 빨리 나가 얼른. 얼른 나가. 나가. 밀린 설거지는 엄두도 못 내고 심기가 더 불편해지시기 전에 재빨리 집을 나섭니다. 뭐 하려고 안 나오려고 내가 잘했나 봐 이거. 안 하려고 뒤 땅 하려고 잘했나 봐. 이제 오지 마라 너희 땅이라고 해요. 너희 땅. 며느리가 없는 걸 확인하더니 문이라는 문은 다 잠가버리고 마는 할머니. 전기불을 모두 끄고 잠자리에 듭니다. 역시나 피난처는 비닐하우스. 며느리도 워낙 익숙한 일이라 이젠 비닐하우스에서 밥상 차리는 건 일도 아니랍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한 아들을 위해 오늘은 특별히 고기까지 준비해왔는데요. 배고프겠다. 아유. 우리 아들은 토요일만 기다려. 토요일 엄마만 기다려. 그냥. 힘들지 뭐. 일 갔다 와서. 또 어머니 아들이 좀 안쓰러우신가 봐요. 그렇죠. 미안하고 고맙죠. 뭐 항상 내가 할 일을 동빈이가 우리 아들이 해줘서 항상 미안하지 뭐. 어미나 할머니는 더 어떻게 좀 진행이 더 되신 것 같아? 뭐 저번 주보다 요즘 추우니까 할머니가 집에 안 나가려고 하더라고. 그리고 할머니 보니까 일주일에 올 때마다 조금씩 좀 이렇게 안 좋아. 오늘 순간에 네 이름 잊어먹었잖아. 그거 알다가도 어느 순간에 네 이름 잊어버렸대. 누구지? 그러잖아. 할머니가. 너만 엄청 이뻐했는데. 할머니를 보살피느라 20대 청춘을 포기한 아들. 최근 할머니의 증상이 심해지면서 어머니의 걱정도 커졌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동민아 할머니 야병원 요즘엔 너무 시세 잘 됐다 하더라. 그것도 보내는 것도 좀 생각해 보자. 근데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깜짝 놀리더라고요. 엄마. 요즘 아무리 잘 돼도 병원은 병원이야.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데는 없어, 엄마. 그리고 할머니는 이렇게 자유롭게 사시다가 병원에 가시면 일찍 돌아가실 것 같아. 돌아가시면 엄마 나 마음 아파서 안 돼.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와, 그 말하고 나도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나도 보낸다고 하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우리 아들한테 미안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해줘서 또 고맙고 걱정이 되죠. 나이가 있으니까. 항상 둘이 있으면 좋은데 혼자 있으니까 항상 마음이 짠하죠. 그냥 자기 짝꿍 만나서 알콩달콩 사는 뭐 이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좀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자 손 잡고 어머니랑 운동 손 잡고
저 잡고 어머니 미아리 꼭 불러봐 어머니. 미아리 눈물 고개 갈아넘는 미아리 고개 당신을 세사절로 꼭꼭 묶은 채로 한 마리 미아리 고개. 잘했다 그랬어. 오 잘했어요. 어이, 잘했어 잘했어요. 학교 다니자 한 거요. 잘했어요? 잘했군.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래서 내 마누라지. 잘했어. 며느리. 이 머리? 며느리. 어머니 며느리. 내 머리? 서정섭 네. 여사님 며느리 서정섭. 일주일에 한 번 시어머니와 갖는 소중한 시간. 오늘은 며느리를 기억할까요? 난 누구냐? 나. 나가 뭘로? 난 누구야? 너? 응. 너는 난 잘 얼굴만 알지. 얼굴? 예. 까먹으면 안 돼요. 얼굴? 응, 잊어버리면 안 돼. 하지 마라. 얼굴 항상 기억해 어머니. 얼굴을. 응, 어머니 나 며느리 기억하라고. 기억을 하세요. 기억을 하세요. 좋다. 나를 쳐. 자꾸만 사라져가는 시어머니의 기억을 조금이라도 붙들고 싶은 며느리입니다. 그날 오후. 어디 거장가래 우리요. 추웠었네. 다 왔어. 추워질 것도. 아기네. 이거요? 아버님 산소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요? 응. 아버님 산소. 예, 예, 예. 아버님. 다 같이 가족 산소를 찾았습니다. 응. 여기 우리 아버님 산소. 나 밑단겨 이거. 나 밑단겨. 여기는 우리 아저씨. 이거요 이거요. 우리 아저씨. 예. 어머니 한, 아들. 한찬택. 어, 한찬택이 아들이야. 한찬택. 예. 한찬택. 누군데? 이거 뭘로 이거 뭘로. 뭘로? 뭐래라는 소리요. 한등길. 그 뭐 이런 소리지 몰라 이거 틀려 이거 한찬택만 잘 알지 모르겠네. 일찌감치 남편을 하늘로 보내고 5남매를 홀로 키우신 할머니. 누구보다 의지했던 건 큰아들이었습니다. 위하여요? 위하여. 위하여.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너무 좋다. 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서. 너무 좋아.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서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맨날 빌은 거야 나는. 또 사내들 되고 떡해면 그저 아들들 그저 100살까 좀 살게 해주시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할머니는 생일 축하합니다. 안타깝게도 할머니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벌써 한 해가 갔어. 할머니 좀 잘 부탁해. 안 아프게. 기억 속에서 할머니는 사랑하는 아들과 여전히 함께인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 마당에 나온 동빈 씨와 할머니. 이거 뭔지 알아? 응? 이거 뭔지 알아? 노래들이요? 노래를 불러. 애국가 하자 애국가. 애국가 같이 하자. 해줘? 애국가. 동해물과 그래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같이 해야지. 같이. 같이 해요? 어. 그래요. 우리나라 와서 잘한다 그랬어요. 어, 알았어. 어이 해봐. 과연 손자의 연주에 맞춰 할머니가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손자의 바람이 할머니의 마음에 닿았나 봅니다. 박수!